안녕하십니까. 제가 올해로 79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이가 단상에 서 있지 못할까봐 주최 측에서 너무 배려가 심해서 탁자 갖다 놓고 앉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앉아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서서 말할 기운 없으면 단상에 올라오지 않아야죠. 여러분들한테 예의를 갖췄습니다. 지금 이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국의 역사 사회학을 한마디로 응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여기서만 추려서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집에 갈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전공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의식과 식견을 다 갖추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제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문학을 해왔는가, 그것은 오늘의 우리의 대한민국이라는 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과 최소한의 어떤 동질감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28살 때 1970년에 등단했습니다. 작가가 됐고 작년에 50주년을 지냈습니다. 그 4년 동안 쓴 글을 최초의 작품 황토를 낼 때 작가의 말 맨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정된 시간을 사는 동안 내가 해득할 수 있는 역사, 내가 처한 사회와 상황, 그리고 그 속의 삶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4년 세월이 지나서 2008년에 태백산맥인 무대인 벌교에 태백산맥 문학관이 있었습니다. 그 벽면에 건축하신 분이 검은 대리석을 만들어 놓고 무슨 글자를 육필로 쓰라는 거예요. 새기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첫 번째 한 이야기와 34년 후의 한 이야기는 일맥상통합니다. 저게 그게 저희 문학관이고 문학의 소신이고 확신이고 그리고 실천 사항입니다. 저는 그 내일을 따라서 문학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문학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의례히 말합니다. 순수문학, 참여문학.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문학평론가라는 사람들이 문학평론을 하기 위한 편의주의에 의해서 양분시킨 것뿐이고 그것은 문학을 오도하거나 곡해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자들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것인데 특히 토론 없이 주입식 교육만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두 가지가 금과 옥조처럼 계속 암기시킵니다. 대한민국이란 땅덩어리에서 순수문학이라는 서양문학사조가 들어와서 엄청나게 팽창되고 보급된 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조선시대까지는 중국의 문화가 유입돼서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개화기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부터는 일본을 통해서 서양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해방이 될 때까지 36년 동안 일본을 통해 들어온 것들이 고착화되고 주입되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의 상당 부분을 거의 전체적인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타난 게 순수문학인데 일본 사람들은 군벌 정치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무라이. 그래서 그들은 칼을 가지고 모든 걸 지배했고
오늘까지 아베가 말하는 그것이 바로 신군국주의지요. 그 군국주의는 가장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 문인이었습니다. 글 쓰는 자들. 자기들이 횡포를 하는데 그 횡포를 계속 지적하고 트집 잡고 비판하고 대중 선동하는 자들이 문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칼들이 되고 야 이 새끼들아 까불지 마. 너희들이 우리만 간섭하지 않고 무관심하면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모든 걸 누리게 해줄 거야. 하고 협박을 해서 결국 살아야 되니까 문인들이 항복을 했어요. 거기에 서양의 순수라고 하는 것이 접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치 이런 문제를 배제하고 아름다움을 위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문학이다. 예술지상주의. 그것을 표방함으로써 일본에서는 정치 비판을 하는 소설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감각 위주로 계속 흘러간 기껏해야 가이샤 이야기를 쓰는 그런 식으로 사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일본 문학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똑같이 조선 총독부 이야기하지 마, 식민지 지배 이야기하지 마 하는 것이 문인들에게 주어졌던 공갈 협박이었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용기도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마침 그렇게 협박을 가해오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문인이라고 하는 최초로 현대 소설을 썼다고 하는 이광수가 무정을 쓰면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가 부르신 게 뭐죠? 잊어버린 나라를 찾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연애. 그래서 여성들을 뒷방에 있거나 별당에 있는 여성들을 끌어내서 자유연애하고 자기가 애인을 7, 8명, 8명, 20명 옛날 황제처럼 누렸던 자가 이왕수잖아요. 거기서 누구누구로 말해버리면 다 아니까 말 못해. 이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그래서 삼가하는 거죠. 이걸 아시려면 대한민국 문학사 책을 들춰보면 거의 나옵니다. 학문 연구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흐물흐물 정신이 빠져갔는데 1934년 일본이 만주를 치고 들어가서 만주를 뺐었습니다.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99%의 문인들은 참여적인 현실 비판적인 문제 완전히 외면하고 순수 문학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우리의 한반도의 여섯 일곱 배인 만주 땅을 일본이 차지했으니 이제 우리의 독립은 영원한 것이다. 앞으로 중국 대륙 다 차지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애 동안에 해방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일본 조선 총독부에 붙어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협잡하고 야패하면 우리 출세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순수 문학이 창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김동인 그 많은 사람들이 친일 작품을 계속 쓰고 심지어는 해방 직후는 임화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카푸 활동을 했던 임화까지도 친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안 한 문인은 한두 명. 그때 문인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그들이 거의 다 친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것만이 정통의 문학이라고 하는 걸 세웠죠. 그리고 나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는데 염상섭, 이기영, 황순원 이런 사람만 친일을 하지 않았어요. 해방이 되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해방 정국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이 되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새로운 것을 소망합니다. 해방됐을 때 세력을 네 개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김구 상해 임시정부 세력,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승만 세력, 국내 투쟁을 했던 박헌영과 여우정 선생 세력,
그 다음에 북쪽에서 투쟁했던, 만주에서 투쟁했던 김일성 세력 네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락한 바가 없는데 수수만리에 떨어져가지고 건국강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미국이 쏘아대는 연전연승하는 미국의 단파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머지않아서 패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예측한 것은 10월이나 11월쯤. 그런데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선임으로써 8월에 일본이 항복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단파방송을 든 그분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건국강령을 만들었죠.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1. 친일파 척결. 2. 토지의 무상 몰수, 무상 분배. 3, 4, 5, 6, 7, 쭉쭉. 대 10가지쯤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두 가지는 서로 연락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것은 그들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선견적이어서 아닙니다. 새 나라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일치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친일파 척결을 했습니까? 반민특위를 이승만이 해체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친일파 척결 안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까지 모든 사회 권력을 친일파들이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 정의, 양심, 도덕 다 무너져버렸고 기회주의만 승해서 시민 너한테 붙으면 돼. 한탕 해먹는 거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 기조가 되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도 늦지 않았다. 민족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공소시효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영원히 탄죄해야 한다. 그 심을 보인 게 바로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만 지금 없기 때문에 반민특위를 지금 부활시켜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럼 어떡하고 다 죽어버렸는데 99% 죽었는데 죽어도 상관없다. 그들의 죄상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두 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객관적 사실로 명백하게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으로 저지른 죄는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근거가 없으니까 객관적인 것만 기록해놓은 사전이 친일인명사전입니다. 그 죄를 놓고 기준을 정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서 그 표의에서 단죄해서 사형, 무기징역, 25년, 10년 하고 다 죄상을 잇따라 적어 놓아야만 역사 비판이, 심판이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게 없으니까 독립군을 뒤에서 총 쏜 그놈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말아먹고 엉망을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독립투쟁을 한 분들의 자손들이 학벌도 없고 사회 밑바닥에서 손자 세대, 그 증손자 세대까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그러한 사전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사전이 집집마다 다 비치되어 있고 자식들에게 펼쳐 보이고 그리해야만 우리의 역사는 살아있는 것이고 36년의 핍박받은 더러운 처절하고 창피스러운 역사가 앞으로 360년의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죠. 단지 신채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공이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의 중추로서 활동하신다면
기초적으로 최소한 이런 것들을 머리에 두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신진 임명사전 있습니까? 몇 분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임명사전을 만든 중앙위원이 바로 접니다. 권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의문만 있습니다. 이사 중앙위원이라는 사람들은. 우리는 새끼 밥을 먹고 사는 것만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새끼 밥 매일 배부르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움직이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가족 명예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새끼 밥 먹는 만큼 이 머릿속에다가 의식을, 가치관을 제대로 심어야만 인간으로서 똑바로 사는 것이지요. 전 그래서 문학을 하면서 이렇게 척박한 역사, 슬픈 역사의 땅에 태어나서 굳이 문학을 한다면 뭘 할 것인가 하는 질문, 그걸 화두라고 하겠지요. 대학생 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면서 이 나라의 슬픈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한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써서, 진실을 써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동질감을 갖는 것, 공감하는 것, 그것이 작가로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그 길을 가면서 인생을 끝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슬픈 역사의 땅이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반도 역사가 5천년이라고 합니다. 5천년 동안의 외침을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입니까? 대략 1000번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931번이라고 역사학자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라를 뺏겨버렸습니다. 자,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고 미소가 2차 대전 승전국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역사의 가정인데 필요 없는 가정이죠.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 가정을. 지금도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수 있잖아요, 90%가. 친일파가 남북한 2600만 인구일 때 친일파가 150만 명쯤 됐습니다. 일본 놈들은 송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제주도 끝머리까지 와 있는 일본 놈들이 초우 숫자가 80여만 명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본 놈의 숫자보다는 친일파가 두 배로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끔찍한 사실을. 그리고 동미 투사들은 15만 명쯤 됐습니다. 총 들고 싸운 분들이. 그분들은 점점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강력하게 무력을 행사하고 국내에서 다 침묵해버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그 요인들이 30명이 못 되는 분들이 새끼밥을 제대로 잡수시 못하고 하루에 한 끼, 두 끼 잡수시고 영양 실조 상태에 빠져가지고 상해임시정부를 운영했습니다. 왜? 일본 놈들이 국경을 전부 차단했기 때문에 독립자금이 갈 방법이 없었나요? 그래서 호놀룰루에 있던 우리의 동포들이, 이민간 동포들이 돈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아리랑이 나옵니다. 제가 쓴 아리랑이.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2차 대전 상황이 있지 않았다면 독립운동가들은 점점 줄어들고 대중들은 점점 겁질리고 지금까지도 그랬지 모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중국의 남한이 중국의 100분의 1, 남한의 넓이가 중국이 100배예요. 그 130배쯤 되는 게 러시아예요. 미국, 중국과 비슷해요. 일본, 우리보다 한 배 반이잖아요.
그 네 개의 나라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정신 못 차리면 언제 또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안 되고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대중들에게 연대를 암기해야 하는 역사책이 아닌 그냥 이야기로 전하는 소설로 쓰고자 한 것이 아리랑이고 태백산맥이고 한강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반공을 국시의 일으로 삼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처단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없고 표현의 자유 없고 제재하고 그래서 소설 또한 마음 놓고 쓸 수 없고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 끔찍한 세상 속에서 역사 비판, 진실 절대로 밝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숨겨지는 거, 암장하고 은폐하고 매장하고 그것이 분단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분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작가들은 더욱더 위축되거나 반대로 더욱더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일본의 작가가 한국에 와서 강연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단히 불행하다.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한민국 작가들은 굉장히 행복하다. 쓸거리가 그만큼 많지 않냐. 일본은 그런 갈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와 양심적 책무와 작가적 의지가 생기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그동안에 민주화 투쟁을 했던 많은 분들이 겪었던 육체적 고통, 고문당하고 끌려가서 얻어맞고 그러한 정치적인 유해를 계속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세상 떠나고 전두환 정권 잡고 그 정권을 무려뜨려서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1980년대 기억하시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그 밑에니까 잘 모르고 이야기 전해드렸겠죠. 매일 최루탄 가스가 서울 시내를 주덮었던 1985년, 6년, 7년. 그래서 군부 독재 무너뜨려서 30년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던 그러한 고통 속에서 문학도 함께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 그래서 저의 문학을 한마디로 줄이면 등단할 때 작품이 누명이라는 것입니다. 양키 부대에 있는 카투사가 자기 동료가 아파서 약품을 의무대에서 갖다가 치료해줬는데 그것이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한국 군부대로 쫓겨가는 이야기입니다. 출발부터 이 꼴이었으니 이게 참 골치 아프잖아요. 태백산맥에는 실제하는 인물들이 실명으로 서너 명 등장하고 그렇지 않은 인물들은 다 260명 중에서 다 만들어진 것인데 그중에 저희 아버지가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나오면 그 자식인 조정래도 한 번 나오겠지요. 어느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의 체험이 오늘의 조정래 의식 속에 무섭게 각인된 사건으로 기억되어 있고 그것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의무감, 책무감 같은 것을 부여한 게 있습니다. 그 말해버리면 싱거우니까 태백산맥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책 읽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래서 저는 빅토르 휴고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예술은 아름답다. 그러나 진보를 위한 예술은 더욱 아름답다. 소설은, 문학은 무엇인가? 소설은, 시는 아니고 특히 소설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형상화해야 하고 현실적 모순과 고통과 괴로움을 말하지 않으면 그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소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소설의 일반론적 정의입니다. 빅토르 휴고의 그 말과 소설의 일반론적 정의와 그리고 작가라고 하는 존재들은 모든 비인간적인 것, 불의한 것, 부정의한 것에 대하여 끝없이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정신적 빚은 토대로 해서 문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정신 속에서. 그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니까. 그것을, 그러한 정신을 가진 것을 함부로 쉬운 말로 참회라고 말하지 말라. 문학에는 참회와 순수 없다. 가장 좋은 소설, 가장 감동적인 소설, 가장 잊혀지지 않는 소설, 가장 나의 인생과 삶을 바꾼 소설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철학으로 심리학으로 역사학으로 다 말하니 하는데 그중에서 문학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것은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문화사가들이 벌써 200년 전에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전 인류가 멸망한다. 그때 인류가 살아있었다고 하는 근거를 남기는 딱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건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하고 자답을 했습니다. 성경도 불경도 철학서도 역사책도 아닙니다. 제일 잘된 소설 한 권입니다. 왜냐하면 소설 속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녹아들어서 융회 총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설이 잘났다는 게 아니고 소설가들이 해야 할 책무가 그만큼 크고 엄중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단되어서 민족 비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속에서 살면 작가들이 더욱 치열한 정신으로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갈 길이 하나의 등불 역할을 하는 소설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백산맥을 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치가들이 계속해서 남북 통일을, 평화 통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쪽 똑같이 민족 통일을 하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인민들을 향해서. 그런데 서로가 욕을 합니다. 아주 야비하게 악마, 드라큘라, 악당, 온갖 나쁜 소리 다 미제국주의자, 앞제비, 꼭두각시, 괴뢰, 남북까지 똑같이. 그래놓고 어떻게 평화, 통일이 되겠습니까? 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정치 그거로만 써먹는 거잖아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다. 평화, 통일이 되려면 상대방을 나와 똑같은 인격과 인품과 가치관과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대접하고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대화가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평화가 잉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태백산맥은
그 반공주의 입장에서 악마, 악당, 드라큘라 막 나쁜 거 다 했던 그게 아니고 그 해방 공간 시절에 사회주의를 했거나 공산주의를 했거나 빨치산 투쟁한 그 사람들의 상태에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하는 인간 선언, 인간 대접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이족 표현물 딱 그렇게 걸려서 국가보안법 위원회로 고발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11년 만에 무혐의가 됨으로써 태백산맥에 쓰고 있는 말은 이야기들은 다 진실이라고 인정이 국가 권력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는 핸드폰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없어요. 원시인이에요. 앞으로 이제 은행도 못 갈 거예요. 다 이걸로 해버리니까. 큰일 났어요. 나 빨리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역사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헛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태백산맥 속에서 그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이 적용이 안 되도록 만든 소설의 힘을 발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집사람이 여보 여보 당신한테 지금 악플도가 달았는데 뭐라고 그랬는데 아, 당신 책 다 싸들고 김정은한테 가래. 당신 지금도 빨갱이래. 미친놈들 참 웃기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8천만 인구입니다. 한민족. 8천만이 공동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가하면 지금 우리 3만 2천불입니다. 바로 5만 불 되겠죠. 바로 6만 불 되겠죠. 노르웨이처럼 10만 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76년 동안 분단된 채로 오늘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 76년 동안 경제적, 인적, 물적 손실이 얼마이겠는가 계산이 안 나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가 한 덩어리로 살아서 지금까지 왔다면 이미 뒤집히 10만 불 돼 있겠죠. 지금까지 소모해버린 걸 다 더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헤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통일로 가야 된다. 저는 앞으로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회학자들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개의 대립되는 정치 집단들이 만들어 놓은 모순과 문제점과 갈등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해결하자고 동의했다면 그때부터 지나온 세월만큼의 세월이 또 필요하다. 자, 다시 말하면 남북한이 우리 종전선언해 불가침대항 내줘 상호평화협정 해 하고 서명했는데 그날로부터 우리 지나온 76년의 세월이 또 흘러가야 통일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통일 문제 갖다 놓고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또 전쟁이잖아요. 안 돼요. 그건 한 번 했으면 됐어요. 천천히 스물스. 우리는 지난 5천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또 5천년입니다. 그 만년의 세월 동안에 분단 140년은 표도 안 난 짧은 세월입니다. 그러나 숨가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70년 후까지 사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저보다 좀 더 오래 사시겠지만. 그것을 이 땅은 우리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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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의 땅이었잖아요. 또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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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새끼들의 땅이에요.
그 긴 역사로 볼 때 우리가 살다가는 세월은 극히 짧으니까 그 짧은 세월을 슬픔을 슬픈 대로 슬픔을 음미하면서 행복이 오도록 노력해서 힘을 모아서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임무일 것입니다. 전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를 토대로 미래를 위해서 소설을 써서 태백산맥 이후에 정글만리 천년의 질문까지 썼습니다. 그 천년의 질문이 오늘의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통시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세 권짜리 장편 두 편을 더 쓰면서 인생을 마감할 계획을 세우면서 20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 나머지 두 권은 현실 문제, 역사 문제를 완전히 떠나버린 인간 존재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쓰면서 문학 인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년의 질문은 제 현실을 바라보는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 작품은 대한민국의 문제점, 정치, 경제, 사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 재벌, 이 다섯 개가 한국의 오늘의 권력이고, 그들이 서로 결탁되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망쳐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혁파해서 새롭게 탄생시키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참된 문학은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문학을 해왔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천년의 질문도 쓰여진 것입니다. 정글만리도 썼습니다. 그전 작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 항상 이 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민족적, 국가적,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번은 많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쯤은 생각하시고, 친구들하고 술 마실 때도 그런 말씀, 한 시간 술 마시면 한 1분쯤은 하시고, 계속 정신 차리고 살자 하는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슬픈 땅의 지식인의 의무고 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